네, 동아일보.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 대해서 최종적으로 처분 결정을 내렸죠. 김 여사는 일반 투자자다. 주가 조작도 몰랐다. 따라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4년 반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김 여사의 모든 혐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 무혐의 이유를 4시간 동안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이제 주요 골자를 저희가 빨간 줄로 이제 그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인식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처벌할 수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특별한 감동이었던 일주일, 60세까지 마음속 책 3권 써낼 것이다. 네,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한강, 어제 포니정 혁신상 수상식장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은요, 고 정세영 명예회장, 우리나라 현대차를 만드신 분이죠. 이제 그리고 이 정세영 회장의 부인 되시는 분이고, 여기는 이제 아들 되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상을 만들었는데, 그 상이 포니정 재단, 이분의 그 별명이 포니예요. 포니정 재단에서 상을, 포니정 혁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고인의 부인과 이제 아드님이 같이 시상식을 하고, 거기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여기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한강 포니정 시상식에 참석, 노벨 문학상 후 첫 공식 행보,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이스피싱 검은 돈 수억 빼돌린 경찰. 도대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흘 새 두 건이 잇따라 적발이 됐는데요. 서울에 있는 강남경찰서 압수물 담당관이 3억을 빼돌렸고, 용산경찰서에서는 긴급 점검 이틀 후 빼돌린 1억 5천만 원을 다시 갖다 놓다가 체포당한 경찰관이 있습니다. 딱 하나 속담이 떠오릅니다.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겼고,